오랜만이다. 건대 오랜만이야? 응. 난 사실 건대는 잘 안 와가지고. 우리 오늘 어디 가요? 어디 가보세요? 가야죠. 오늘 탬버린즈 전시를 보러 갈 거예요. 이게 뭐 살아있는 것 같다. 아, 나 이거. 얘 움직여. 어, 진짜네. 혹시 뿌기 좀 말아줄 수 있어? 야, 너무 귀엽다. 뭐 할래? 나 저 애벌레 해볼래. 귀엽다. 누가 저렇게 잘 그렸어? 그니까. 어, 얘 너무 예쁘다, 근데 여기. 야, 내 나비 저기 있어. 와, 귀엽다. 예쁘다. 어머, 너무 귀엽다. 야, 잘했다. 야, 찐짜벌레 같아. 그치, 그치. 그렇게 나지? 우와, 야, 사진 되게 예쁘다. 기가 막히게 찍어볼게. 이거? 어. 맡아봤어. 남은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 우와, 이거 냄새 너무 좋아. 아, 언니. 왜? 진짜 이런 향을 좋아하는구나. 나 포근포근한 향기 좋아하는 거. 야, 역시 돈 쓰는 건 좀 행복해. 사진 찍고 갈래. 우리 이따 카페에서 냄새 맡아보자. 너무 궁금해. 어. 얘 너무 귀엽다. 옆에서 찍으라고 이렇게 해놨나 봐. 저희는 전시를 다 보고 나왔고요. 이제 어디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 전시 너무 재밌었어요. 전시에 일단 그 그림 그리는 코너가 제일 재밌었고. 사실 안에 오늘... 소개할 거였어. 맞아. 이런 건방진 카메라, 씨. 널 받아 죽겠어. 사람을 놀려? 짜잔. 이거랑, 요거. 이게 동생 거, 맞지? 어, 맞아. 와, 이건 뇨끼, 뇨끼 맞지? 뇨끼랑 리조또? 뇨끼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와, 냄새 너무 좋아, 진짜. 올리브 왜 이렇게 맛있다? 진짜 맛있다. 롬픽션에 왔어요. 레터룸이 뭐야? 고요한 공간에서 논픽션의 제품을 시향하래요. 응, 가보자. 너무 궁금한데? 차차차. 어메, 어메, 무서워, 무서워. 어? 우와! 우와! 짜라란. 어, 너무 예쁘다. 깔짝깔짝. 짜잔. 이게 뭐지?
슈퍼마차. 슈퍼마차랑 말차 큐브라떼. 자, 넣어볼게요. 아니, 얘를 여기 넣는 거를? 아, 여기다 커피를 따라. 그거 아닐까? 비코에 마시는 건 아니겠지? 아, 마치 지금 에스프레소를 시킨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알지? 뭐 한참 먹다 보니까 글씨 사라지네, 내 기분. 뭔가 저 그림 같지도 않고. 눈이 띄용하는 진함. 나 이것만 마셔봤대? 응. 저희는 카페도 갔다가 이제 빵 구경하러 가요. 빵 구경. 무슨 빵이라고 했지? 소금빵? 소금빵 맞지? 소금빵. 어머, 반지꼬리 너무 귀여워. 반지꼬리? 아, 귀엽다. 수선으로 짜라라. 이게 뭐라고? 근데? 여기? 약간 환경보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비누 거품 같이 나는 거. 진짜? 설거지 할 때. 아, 진짜? 소프 넛이래. 나 이거 그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 어, 이건 뭐야? 너무 귀여워. 이건 뭐야? 소프 넛 들어있는 거. 얘가 더 퐁신퐁신해. 이거 하자, 이거. 그거랑. 그거랑 설거지 비누 사자. 아니, 우리 아까. 디저트 신데라. 아, 아침 연주 찍어갖고 오라고 할까? 저는 오늘 양말을 완전 구린 걸 신고 와가지고, 여기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저는 안 들어갔어요. 어머, 귀여워. 자라라, 여기서. 심지어 마지막 대고라서 할인해 줬다. 어머, 진짜? 어. 그래? 그거 좋은 거 맞아? 네? 좋은 거 맞아? 마지막 대고? 게이드 기준. 귀여워. 이거 사왔어요? 이거 얼마였어요? 9,000원! 예! 아, 이거 너무, 이거 이 기분 너무 좋지 않아? 이 낙엽 타는 기분? 좋아. 아, 여기 낙엽 왜 이렇게 수북하냐? 기분 좋다. 푹신해, 푹신해. 어. 쿠션감이 장난 아닌데? 이거 저 쟁반이 쪼끄겠다. 이거 예쁜 걸로 한 개만 해? 놓치지 않게 조심해. 빵을 샀어. 우리가 마지막 소금빵 할 괜찮아. 근데 사실 거기 소금빵 막 4개씩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 있었어. 나중에 채워놓겠지 뭐. 말하지 말고 그랬나? 가만 안 둬. 거기 분들께? 어. 찾았다 부마켓. 내가 찾던 마켓. 바로 저기입니다. 어. 야, 나 이게 너무 섞는다. 사랑방 캔디 같아. 사랑방 캔디 맞는 거 같은데? 캔디. 커트롤이 너무 귀엽다. 어머, 진짜. 너무 귀엽다. 야, 근데 이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연모랑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해. 어, 그니까. 훨씬 낫다, 근데. 언니 치마랑 잘 어울리는데? 고맙대. 뭐가 고마워? 그물가방. 그리고 사탕. 소비기로. 소비기로 꼭 해야 돼, 진짜. 안 그러면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몰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느꼈어. 귀여워. 이거. 나 캔 진짜 못 간다, 근데. 조심해. 와, 이거 진짜 추억의 저거다, 그치? 무슨 맛 먹을 거임? 나? 나 이거. 어, 미끄러. 맛은 좀 이상한데? 맛있는데 난? 언니 무슨 색 먹었어? 하얀색. 파인애플인가? 칼로리 60칼로리. 야, 이거 약간 무설탕 같은 느낌인가 봐. 우와, 딱 그냥 바로 비누네. 여기 완전 친환경 샵이어가지고 그런 포장 같은 것도 거의 안 했더라. 그니까.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오늘의 저녁 콜라. 오늘의 저녁 마라탕. 어머.
오늘 낮에 먹었던 점심이 생각보다 나중에 끝부분에 조금 느끼해가지고 그래서 좀 얼큰한 걸 먹고 싶어서 마라탕을 사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도 연. 감사합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느낌이 좋았습니다. 느낌이 착하고 순진한 것 같은데 그리고 순진하지 않고 저는 밥을 다 먹었고 설거지를 해볼 건데요. 아까 샀던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아, 잘 보여. 뭔가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긴 해. 요거는? 요거 뭐였지? 아까 무슨 설거지 바였어요. 설거지 바. 설거지 바? 설거지 바. 설거지 바 맞지 않아? 오! 거품 날라네. 그니까 우리 집에 있는 저거보다 훨씬 낫다 야. 저건 거품 진짜 너무 안 나가지고 설거지 할 때마다 짜증나. 아니 근데 난 자취할 때 택배를 오래 쓰는 게 싫더라고. 어 맞아 맞아. 되게 은근 자주 맡았던 거 같아. 야 이거 다 쓰고서 그냥 엄마 저기 저 텃밭에다가 버리면 되겠다. 오. 설거지 끝. 설명한 조명이 나르게 진짜. 아니 요거 진짜 잘 닦여. 컵 같은 건 진짜 잘 닦고 기름기 있는 거 있잖아. 그거는 두 번은 닦아야 될 거. 아 그래? 어. 소금빵 찍을래. 소금빵 먹어볼까요? 아까 로와이드에서 구매했던 빵을 먹어볼게요. 이건가? 이게 뭐지? 이게 소금빵인가? 아, 우와 귀여워. 짜잔. 나 사줄게요. 그래. 들어가긴 할 것 같아. 에. 아, 주워 담아. 쩝. 소금빵이 여기 위에 조금 뿌려주는 그걸 소금빵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생겼어? 오! 이게 뭐야? 짜자잔. 여기 안에 뭔가 버터 같은 게 있는 거 같아, 그치? 맛있는데? 그래? 그래도 그렇게들 여러 개 사가나? 그쵸.